스핑크스와 그리폰의 진실. 나는 영원한 암흑기자 어둠이요, 이 세상을 절망으로 물들이는 자다. 엘토포야. 네. 스핑크스가 도망친 모양이더군. 죄송합니다, 블랙미러님. 그뿐 아니라 메카니머를 빼앗긴 채로 염치 없이 돌아오다니. 용서해 주십시오. 엘토포님. 이제 곧 날이 저물 거야. 쉴 곳을 찾아보자. 아직 날도 환한데 뭘. 블랙미러도 쫓아오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대로 그냥 가자고. 내 엉덩이 아파, 피곤해. 이소벨 말대로 오늘은 이쯤에서 그만 쉬자. 밤에 무턱대고 움직이는 건 위험한 데다 오히려 체력만 쓸데없이 낭비하게 될 거야.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어. 바로 이 앞에 야영하기 적당한 장소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 좋았어! 거기로 가자! 너희는 어때? 찬성! 나도! 찬성이야. 알았어, 알았다고. 사실은 나도 다리에 너무 힘을 주고 있었더니 퉁퉁 부었지 뭐야. 얼른 쉬자. 나 찬 녀석, 타나토스뿐만 아니라 스핑크스까지 빼앗아갈 줄이야. 예스! 용서 못해! 어떠냐, 만타리? 나찬이 어디 있는지 찾았나? 아니요, 반다이님. 죄송합니다만 제 레이더에 나찬 일행은 보이지 않습니다. 트라이포스는 넓으니까 말이지. 녀석들은 지금 우리 아지트를 향해 오고 있다. 그렇다면 녀석들이 올 만한 길은 몇 군데 안 될 텐데. 어? 만타리, 숲 쪽으로 가라. 네, 반다이님. 좋아, 우선 밥부터 먹자. 어? 오늘 메뉴는 무슨 통조림으로 할까? 이건 어때? 통조림은 이제 그만 먹고 싶어. 내가 잡은 거 좀 봐봐. 오, 맛있겠다. 도마뱀. 먹으면 힘이 날 거야. 안 돼. 그럼 이거 말고 달리 먹을 게 뭐가 있는데? 여기 나한테 있어. 버섯이잖아! 너 그거 어디서 난 거야? 얼마 전에 숲에서 발견한 버섯을 말린 거야. 그거 또 독버섯 아니야? 그런 건 함부로 먹었다가 탈이 나면 큰일 난다고. 그래? 이소벨. 어디 좀 볼까? 응, 먹을 수 있겠어. 다행이다! 이걸로 스프를 만들자. 내가 만들게! 다나, 너 요리할 줄 모르잖아. 걱정 마. 오빠가 없는 동안 요리할 줄 알게 됐거든. 미랑. 다나가 만든 음식 맛있더라. 많이 컸다니까. 컸다고? 그러고 보니 찬이도 참 어른스러워졌지. 뭐? 내가? 그래, 처음 만났을 때하고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 아, 내가 달라졌다면 그건 에반과 너희 덕분이야. 우리 덕분이라고? 너희같이 믿음직스러운 친구들이 함께해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아빠가 행방불명 되셨는데도 난 걱정하는 것밖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지. 엄마하고 떨어져서 트라이포스로 오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던 것도 다 너희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야. 다들 정말 고마워. 찬아, 우리도 고마워.
그런데 혹시 우리 아빠가... 찬, 그런 표정 짓지 마. 그래, 무슨 일 있어도 우린 찬이 네 편이야. 고마워, 에반. 좋아, 오늘은 내가 저녁밥을 준비하겠어. 뭐? 찬이도 요리를 할 줄 알아? 해본 적은 없지만 뭐, 할 수 있어. 뭐? 그게 뭐야? 걱정 말고 맡겨두라니까. 큰 소리는 잘 쳐요. 어떠냐, 만타리? 나 찬을 찾았나? 아직 못 찾았습니다. 속도를 올려라, 만타리. 샅샅이 찾아보도록. 네, 반다이님. 어디에 있든 찾고야 말겠어. 너, 여기에도 없나 보군. 반다이님. 뭐냐? 이제 곧 날이 저물 겁니다. 오늘은 일단 아지트로 돌아가시는 게... 내 명령을 거스르는 거냐? 아닙니다, 반다이님. 어디냐? 어디에 있나, 나찬? 무슨 일이야? 고장을 일으킨 모양입니다. 모래가 들어간 건지도 잠시 점검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리폰 네가 교주... 아닙니다. 어? 제 레이더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제가 메카니멀 카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폰은 정밀도가 떨어질 거예요. 신형 메카니멀인 내가 정밀도가 떨어진다고? 만타리의 농담은 수준이 높은걸. 그렇게 되면 더더욱 나찬 일행을 찾기 힘들 겁니다. 어쩔 수 없군. 나찬. 반다이님, 어? 뭔가 요기할 만한 걸 드셔야. 이상하군. 계속해서 만타리가 내 말을 거스르는 것 같아. 어쩌면 내가 건 세뇌가 약해진 건가? 반다이님? 네 상태가 좀 이상하군. 이상한 건 반다이님입니다. 뭐라고? 지나치게 무리하시는 것 아닌가요? 나찬한테 과할 정도로 집착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반다이님답지 않습니다. 네가 뭘 안다는 거냐? 전 반다이님이 걱정됩니다. 왜 그렇게 나찬한테 집착하시는 거죠? 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방금 그건 대체 뭐지? 머리가... 반다이님, 괜찮으세요? 오지마! 메카니멀한테 걸었던 세뇌가 풀리기 시작한 건가? 내가 이상하다고? 게다가 좀 전에 기억은 뭐지? 내 안에서 뭔가가 변화하고 있는 건가? 아니, 그럴 리 없어. 난... 블랙미러의 반다인! 난... 난 나찬을 반드시 쓰러뜨리고 말겠어.
정말 잘 잤다. 네 말대로 일찍 쉬길 잘했어. 몸이 가뿐해. 둘 다 일어나. 아직 졸려. 5분만 더. 이제 잠이 깼냐? 안녕? 잘 잤어? 뭐가 그렇게 웃긴데? 웃긴데? 이봐 대장, 안색이 안 좋은걸? 괜찮은 거야? 계곡이다. 이만큼 찾았는데도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건 계곡 사이를 달리고 있기 때문일 거야. 그렇군요. 그 계곡의 바위선은 레이더를 차단해주니까요. 몸을 숨기기에 적당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아지트까지 꽤 멀리 돌아가야 하는데 과연 그런 곳을 통과해서 올까? 서둘러 계곡으로 가라, 만타리. 네, 반다이님. 이제 곧 계곡을 빠져나갈 거야. 드디어 평평한 길을 달리게 되겠군. 무슨 일이야, 스핑크스? 이 느낌은... 어? 내 안을 뒤흔드는 이 느낌은 바로... 오케이! 왔다, 왔다, 왔어! 가까이 있나? 엄청 가까운데 있어, 대장! 그저나 가까이 있다. 다들 조심해라! 뭐? 저건 만타니까! 그렇다면 반다인? 그리고 그리폰도 함께 있다. 스핑크스다! 드디어 찾았군, 나찬. 메카니멀들은 서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 천하! 난 하나이자 갈라진 조각, 합쳐져야 완전해진다. 그게 무슨 뜻이야, 스핑크스? 나와 스핑크스는 합체할 수 있다는 말이지. 뭐? 뭐라고? 그럴 수가... 그리폰이랑 스핑크스가... 합체? 그 이름은 그리핑크스. 그리핑크스? 아빠... 처음 듣는군. 대체 뭐지? 모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나와 저 녀석이 합쳤을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모든 자를 무릎 꿇게 하고 지배하는 유일무이한 메커니멀. 그것이 슈퍼 메커니멀 그리핑크스다. 하나, 지금까지 그 진정한 모습에 도달한 적은 없지. 우리한테는 아직 미지의 세계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핑크스의 미라클 파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지. 그리핑크스를 손에 넣는 자가 최강의 테이머가 되는 것이다. 그런 엄청난 메카니멀이 있을 줄이야. 맙소사, 이토록 무서운 메카니멀을 개발하다니. 그리핑크스. 이렇게 뛰어난 메카니멀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야. 역시 엘토프는 미스터 K인 건가? 스핑크스를 되찾아가겠다. 그리핑크스는 블랙미러의 것이야. 절대로 넘겨줄 수 없어! 너의 그 눈이 거슬려 견딜 수가 없어! 승부를 내자! 받아주지, 반다인! 셋업! 메카드! 함께 싸우자! 스핑크스! 메카니멀 고! 스핑크스!
나를 위해 싸워라, 그리폰! 메카니멀! 고! 안 뜬다면 피라미드여 나타나라! 우리 브레이크! 그렇게 나온다면 날카로운 발톱이여 킹스크래치! 오케이 대장! 우리까지 휘말리겠어. 또 간다. 위험해. Thank you, Mega Spider. 나 참, 너만큼은 반드시 내 손으로 꺾겠다. 난 지지 않아. 아빠가 만드신 메카니멀을 나쁜 곳에 쓰게 놔둘 순 없어! 그런 눈으로 날 보지 마! 파이널 어빌리티! 어둠의 비밀! 블랙빈! 오케이, 대장! 메가 스파이더, 그리폰에게 어둠의 힘을 주어라! 메가 스파이더의 기운을 받았다. 파이널 어빌리티! 마크마이어 솟아라! 마크마 크래쉬! 메가 크립스! 스피크스에게 불의 힘을 줘! 메가 디릭스의 기운을 받았다. 가라! 멸망하라! 나찬 이 녀석, 딜!
반다이님. 반다인, 이것만은 말해두지. 난 반드시 너한테서 그리포를 빼앗을 거야. 메카니머를 나쁜 일에 이용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어. 스핑크스를 되찾으러 조만간 돌아오겠다. 천하, 괜찮아? 그리핑크스. 그런 무서운 메카니머리 세상에 있었다니. 아빠. 나 천. 진짜 뭐야! 또 당했어. 이 게임 어렵다. 그나저나 비가 그칠 줄을 모르네. 다른 세계에도 비가 내릴까? 에? 지금쯤 찬이는 뭘 하고 있으려나. 얘들아! 뭐? 어? 이것 좀 봐! 찬이가 보낸 편지야. 뭐? 어? 찬이가 보냈다고? 다른 세계에서 편지가 온 거야? 그게 아니라... 찬이가 다른 세계로 떠날 때 나한테 빌렸던 책을 돌려줬잖아. 그 책 속에 이 편지가 들어있었어. 그럼 책을 돌려준 건 그 편지를 주기 위해서였구나. 그래서? 뭐라고 쓰여있는데? 기다려봐. 지금 읽을 테니까. 주희, 운찬, 재영이에게.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쯤엔 난 아빠를 찾기 위해 다른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겠지? 하지만 그 전에 너희한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제대로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쓰게 됐어. 이 모든 건 이소벨이 우리 학교로 전학 온 그날부터 시작됐지. 난 이소벨이야. 앞으로 잘 부탁해. 하고 있는 거지? 아이고 엉덩이야. 어? 뭐지? 전다. 잠깐 거기서. 이 주름 또 뭐야? 제발 좀 빠져라. 나와 에반의 첫 만남이었어. 그런데 우리 앞에 리안이 갑자기 나타나 배틀을 하게 됐고. 마지막 대격이다! 파이널 러빌리티! 얼음의 칼! 리자드 소드!
에반! 배틀에서 진 나는 에반을 빼앗겨버렸지. 뭐 그 정도면 나름대로 열심히 한 편이야. 그럼 이제 에바는 내가 가져가야겠어. 에바를 진짜로? 에반을 되찾고 싶다면 다시 한번 리안과 싸워서 이겨야 해. 어, 알아. 하지만 메카니몰이 없으면 배틀을 할 수가 없잖아. 아, 맞다! 이소벨! 너도 메카니몰을 갖고 있었지? 메카니몰은 테로 말고도 아주 많이 있어. 그걸 찾아내서 동료로 만들면 돼. 에반을 잃은 뒤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된 난 간신히 다른 메카니몰을 손에 넣어 다시 리안에게 도전할 수 있었어. 파이널 어빌리티! 불꽃의 열풍이야! 플레임 타이푼! 목숨을 빼앗으면서까지 이길 생각은 없었는데... 가자, 배틀은 끝났어. 너희들, 찬을 얕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어? 설마... 말도 안 돼! 저 높은 절벽을 기어 올라온 거야? 지구인도 할 때나 한다고! 찬! 우리의 배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재밌군! 간다! 파이널 어빌리티! 불꽃의 춤! 플레임 댄스! 그렇게 리안에게 승리한 나는 에반을 되찾을 수 있었지. 테이밍 언. 먼 데서 테이밍을? 게다가 도깨비단이 아니야! 그런데 그때 그 녀석이 드디어 내 앞에 나타났어. 반다이는 우리 세 사람 공통의 적이 됐지. 나와 이소벨은 셋이서 손을 잡자고 했지만 리아는 거절했어.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지구인과 손을 잡아야 하는 거지? 왜 메카니멀을 없애려는 자들과 손을 잡아야 하는 건지 알아듣게 설명해봐.
울고 있었어. 뭐라고? 이소벨은 혼자 울고 있었어. 이건 어떠냐? 메카니멀을 모두 없애려 한 건 결코 이소벨의 진심이 아니야. 그렇지 이소벨? 찬, 넌 이소벨을 지나치게 믿고 있군. 파이널 어빌리티! 빛처럼 빠른 펀치! 소닉 펀치! 파이널 어빌리티! 수직한 암굴진! 창공의 돌격! 나는... 파이널 어빌리티! 바람처럼 내리꽂아라! 에테론 해! 이소벨, 여길 내! 죄송해요, 아빠. 전 메카니멀을 없애지 않을 거예요. 단 한 대도요. 이소벨, 마지막에 외친 그 말 믿어도 되는 거지? 어, 그래. 그건 진심이었어. 그럼 우리 세 명 이제 같은 편인 거지? 어쩔 수 없군. 그리고 난 우리 아빠가 메카니멀을 만드는데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 아, 그랬던 거야? 그런데 난 메카니멀의 비밀 같은 건 전혀 몰라. 그럼 넌 집에서 얌전히 발 닦고 잠이나 주무시지. 더 이상 우리의 배틀에 끼어들 생각 말고. 하지만 우리 아빠가 메카니멀을 만드셨다면, 또 목숨을 걸고 다른 세계에서 도망시키신 거라면 난 이소벨과 리안이랑 함께 싸우겠어. 블랙미러한테는 절대로 넘겨주지 않을 거야. 그 얘기부터 먼저 했어야지. 그럼 결정됐네. 이렇게 해서 우리 셋은 서로 힘을 합쳐 블랙미러와 싸우기로 했던 거야. 데이밍 온! 우리는 블랙미러보다 먼저 한 대라도 더 많은 메카니멀을 찾아서 테이밍하기 위해 노력했어. 너는? 난 레드홀의 리안이라고 한다. 잘 부탁해. 테이밍 온! 이렇게 쓰니까 거의 리안 혼자서 활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리안은 메카니멀 레이더라는 편리한 기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메카니멀을 빠르게 찾을 수 있었던 거라고. 변명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던 중 에반의 동생인 타나토스가 반다인에게 이미 테이밍되어 있었단 사실을 알게 됐어. 잘 지냈어, 타나토스? 누구냐, 넌? 궁금해할 거 없어. 어차피 곧 알게 될 테니까 오늘은 반드시 널 데리고 돌아가겠어. 허세는 그 좀 부리지 그래. 아니, 오늘은 꼭 이기고 말겠어. 이겨보시지. 암흑의 해골병사 네크로맨서. 알았어!
에바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어. 그러니까 단 한 방에 결판을 지어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세 장의 카드에 깃든 힘을 하나로 모아서 한순간에 틈을 노려야 해. 하지만 에반도 정말 나와 같은 생각일까? 아니, 에반과 난 언제나 마음이 통했잖아. 분명히 나랑 같은 생각일 거야. 기억 나타나 터스! 우리 첫 만나면 함께 경주했었잖아! 찬 이 녀석, 카드를 한 장도 사용하지 않고 싸울 작정인가? 뭔가 작전이 있는 것 같지만 이건 너무 위험한 도전이야.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거대한 검이야! 투핸드 슬래시! 하지만 단 한 번 내가 이긴 적이 있지, 기억해! 시끄러워! 간신히 버텼군. 하지만 저 상태로는 앞으로 한 번만 더 공격을 받으면 끝이야. 왜 어빌리티를 쓰지 않는 거지? 대체 뭘 꾸미고 있는 거야? 아직이야, 에반. 제발 기억해내, 타나토스! 더 이상은 너무 위험해. 이 상태로는 얼마 버티지 못할 거야. 뭘 하고 있는 거야? 반격해야지! 어서 카드를 사용해, 찬! 아직이야, 부탁해. 제발 견뎌줘, 에반. 아직은 일러, 찬.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뭘 꾸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소용없는 짓이다. 타나토스한테 약점은 없어. 에반, 그렇게 동생과 함께 있고 싶다면 네가 블랙미러로 오면 된다. 파이널 어빌리티 스파크여 장렬하라! 볼트 스파라이트! 지금이야! 번개처럼 빠르게 슈퍼다이스! 얼음의 칼! 블리자드 소드! 파이널 어빌리티! 천지를 진동시켜라! 월드페이크! 가라, 에반! 그때 타나토스로 돌아와줘! 싸움 끝에 드디어 우리는 타나토스를 되찾았어. 이럴 수가. 이겼어. 대단해. 정말 대단해, 찬아. 타나토스를 가져가겠어. 그러자 이번엔 반다인이 신형 메카니멀로 배틀을 걸어왔지 뭐야?
오리지널 어빌리티 날카로운 파이토비어 킹 스크래치! 메가 스파이더의 힘을 받아라! 이걸로 끝이다! 엄청난 힘이야. 옥타 누님, 죄송합니다. 이제 잘 알겠지? 구형 메카니멀과 신형 메카니멀이 가진 힘의 차이를. 저 정도로 성능이 뛰어난 메카니멀을 만들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뿐. 아빠, 그렇다면... 그래, 미스터 K는 틀림없이 살아있다.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아빠는 블랙미러한테 잡혀 강제로 메카니멀을 만들고 계신 게 분명해. 난 반드시 아빠를 구해서 다시 지구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다들 아무 걱정하지 마, 찬이가.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거였군. 괜찮을까? 찬이 녀석이 걱정 말라고 했잖아. 괜찮을 거야. 아, 비가 그치질 않네. 이건 우리 학교 졸업 앨범이잖아. 아, 그거 우리 오빠 거야. 어? 너한테 오빠가 있었어? 어? 내가 말 안 했었나? 어, 처음 듣는 얘기야. 이리 줘봐. 네 오빠 사진은 어디 있어? 맞춰봐. 너랑 닮았냐? 뭐야? 왜 그래? 찾았어? 이것 좀 봐.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어? 반다인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대체 왜 반다인 사진이 우리 학교 졸업 앨범에 실려 있는 거지?